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백신 수급 상황마저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자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더 올라가는 겁니까? 강화된다는 겁니까? 일단 방역당국은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까지 불어난데다른 설명입니다. 지난 1월에 800명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언제든지 단계를 올릴 수 있고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도 9시로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를 넘었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자, 얀센 백신에도 안전상의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목 허가를 받은 백신이 얀센 백신인데요. 이 얀센 백신도 혈전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성명을 내고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 6명에게서 혈전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하는 같은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내 도입 예정인 얀센 백신은 600만 명분입니다. 두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된다면 우리 방역당국이 세운 접종 계획, 집단 면역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